Hi.생일인 생일인 지성 보라입니다. Happy birthday. Birthday. Thank you. 오늘 오늘 딱 2시 5분에 킬려고 했었었는데 여러 가지 준비하다가 약간 1, 2분 정도 늦었네요. 생일이 뭐 했니? 네, 지금 일어나가지고 바로 샵 갔다 바로 왔죠. 아 정말 시간 진짜 빠르네요. 여기 아침에 엄청 큰 뭐냐 여드름이 나가지고 딱 잤는데 잘 보이네. 안 보이는 줄 알았는데 잘 보이구나. 오늘 왜 이렇게 뭔가 진짜 피부가 갑자기 올라와가지고 난리 났어. 여기 지금 연속으로 지금 2개가 딱 났는데, 뭐 뱀한테 물린 것처럼 이렇게 구멍 2개가 딱 났거든요. 아, 뭐야? 오늘 왜 이렇게 초딩 같냐? 아니, 뭐지? 오늘 스텝 누나도 오늘 왜 이렇게 10대 같냐고 말했었는데. 저도 이번 생일 때, 저번처럼 뭔가 준비하지, 준비하지 하면서 시간이 갑자기 훅 가가지고 모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헤어 실장님한테 제가 이제 줄이어폰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헤어 실장님한테 그거 무선 이어폰을 받았는데 선물로 그걸 써봤는데 신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줄이어폰을 쓸 일이 없겠구나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네, 줄이어폰. 뭐야? 팬숍이다. Happy birthday, 지성. Thank you. 고마워요. 다 보고 있네. 오케이. Is this? 아니 잠깐만. Is this trouble? What? 그건 좀 또 잃어버리겠지 박지성은. 근데 이번엔 진짜 선물이니까 생일 선물이니까 최대한. 지성아 미역국 먹었어? 아저 미역국 안 먹었어요. 요거는 지성 누가 제일 먼저 축하해줬어를 말하자면은 약간 또한 사람이 좀 편법을 썼어요.
편법을 썼어요. 그러니까 12시 땡 치자마자 한 게 아니라 그냥 내 생각에는 생각나서 한 느낌? 아, 얘 곧 있으면 생일이구나 딱 보낸 느낌? 네, 편법이라 하면 해찬이 형이죠, 당연히. 해찬이 형이 11시 40몇 분인가에 그것도 막 되게 뭐라 보냈었지? 쿨하게 아, 쿨하게 그 시읏시읏 해가지고 생축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웃겼죠. 생일 축하합니다, 지성. 오, 펜쇼 팍팍 오돌렸다. 캬. 오늘 무슨 일정 있어요? 이따 연습이 있습니다. 연습. 아, 그리고 원래 오늘 좀 다른 환경에서 좀 라이브를 하려 했었는데 네, 뭔가 받았고요. 사실 어제 고기 되게 좋은 고깃집에서 가족들이랑 단체로 식사를 했는데 거기서도 와인을 마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와인을 또 받았는데 또 이번에 마실 예정입니다. 아는 와이프 몇 화까지 봤어? 2화인가 3화까지 보고 아직 안 보고 있어요. 첫날에 하루에 2화까지 보다 보고 아직 안 보고 있어요. 헷갈릴 때는 미역국은 아직 안 먹었고요. 아, 맞다. 많은 분들이 약간 예측을 추리를 좀 하시던데 막 생일날에 인스타 만든다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럴까 생각도 했고 마크 형도 그랬었고 근데 뭐라 해야 되지? 너무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약간 안들어야 되긴 하는데 뭔가 좀 귀찮고 좀 귀찮은 것도 있고 막 해야지 하는데 방학수색처럼 미루게 되더라고. HBD가 해피 버스데이인가? 뭐라? 뭐라? 죄송합니다. 오늘 달 꼭 봐. 뭐 어제도 봤는데 되게 동그랗더라고요. 네. 아, 이런. 디아모. 클릭이 안 돼. 오늘 11시 59분에 뭘 할 계획이야? 나 그런 거 안 정했는데 그냥 살아야죠. 와, 생일 케이크로 붕어빵? 맛있겠는데? 촛불 불었니? 아! 어제 불었어요. 어제 누가 산지는 모르겠는데 엄마, 아빠, 형 중에 한 명이 샀겠죠. 근데 그 곰돌이가 이렇게 누워있는 그거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잘못 누르면
안녕하세요. 아니 클릭이 갑자기 왜 안 돼? 외투를 벗고 실력을 보다. 나 이거 하나밖에 아니고 진짜 이거 오늘의 TMI. 아 밥을 안 먹었어요. 뭐 먹지? 딱히 뭔가 생일이 큰 뭔가 두지를 않았던 사람이었지만 뭔가 이렇게 여러분 때문에 되게 특별해진 느낌인데 이런 특별해진 날에 뭔가를 먹을 수 있을까? 뭐를 먹어야 돼야지? 뭘 먹어야 되지? 지성대. 어? 그리고 뭐 이 말에 대한 모르겠는데 백현이 형이 제대를 했다고 들었는데 박수. 이야 드디어. 아, 시간 내 생각보다 되게 진짜 순식간에 지나가. 스펙 차이스 마라탕 버거. 아 버거 먹고 싶다. 최근에 마라탕 이틀 연속으로 먹고 버거. 아 허거 안 먹었다. 맞아 허거 안 먹었네. 맞아 마라탕 먹었구나. 허거를 빨리 네 허거 때리러 가고 싶다. 마라탕 때렸으니까 퍼거 좀 때리러 가고 싶다. 당신의 아름다운 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샵을 갔다 왔죠. 나도 마라탕 좋아해 진짜. 뭘 좀 하시나. 퍼거보다 사랑해. 멤버들이 준 선물. 어? 원래 마크 형이 원래는 막 서프라이즈를 주고 싶었는데 저한테 뭐라 물어봤었지? 그냥 저한테 그냥 딱 사진 찍어가지고 아 이 둘 중에 뭐가 더 좋아 이렇게 딱 물어보더라고. 근데 아직 마크 형을 안 만난 지 마크 형을 안 본 지 좀 돼가지고 아직 받았어요. 런쥔 형 제가 모자 필요하다고 하니까 런쥔 형이 가자고 했지만 제가 그냥 아 나 너무 이렇게 말은 좀 약간 트레시 같긴 한데 그냥 조금 같이 그냥 나가는 게 좀 귀찮아서 그냥 형이 하나 사줘 사가지고 와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서 같이 가야죠. 네, 근데 진짜 요즘 나가기 너무 귀찮아서 그냥 형한테 하나 사주라고 했어요. 원래 해찬이 형도 오늘 끝나고 밤 이렇게 왔는데 오늘 연습도 있고 해서 그냥 못 먹을 것 같아가지고
이승환 뒤에 누구야? 저요. 오늘도 내 생일이야. 우와, 우리 생일 똑같아? 쩐다. 쩐다. 그리고 오늘 약간 정말 극강의 TMI지만 사실 오늘 유튜브 라이브를 키려고 했었어요. 인스타 라이브 말고 유튜브 라이브로 해서 뭔가 신세계를 열어볼까 했지만 사실 그것 때문에 약간 늦은 것도 있고 그 방송 키는 시간에 2시 5분에 키려 했었는데 근데 이제 매니저 누나가 유튜브로 키면은 이게 좀만 팬분들이 들어와도 유튜브 그게 뭔가 라이브 방송이 터진다 해가지고 네. 그래서 막 저희들이 그런 걸 하잖아요. 컴백 라이브나 그런 거 할 때는 어떤 장비나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돈을 내고 하니까 안 터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인스타 라이브를 하기로 했었죠. 좀 아쉽네요. 유튜브 라이브가 이제 댓글 같은 건 정말 잘 볼 수 있어가지고 네, 흐름들을 좀 볼 수 있는데 인스타 라이브는 1초에 한 개 올라간답니다. 지금 끝나고 어디 가? 저 연습 위에 가요. 연습하러 위에 할 수 있어. 귀는 또 컴백할 때쯤 하지 않을까요? 컴백할 때쯤 하지 않을까요? 아 근데 막 가족들이 그런 거 다 보내준단 말이에요. 이번에 뭐 어디 어디서 그 생일 축하 막 한다 딱 따라라 그거를 다 보내준단 말이에요. 찍어가지고 그래서 되게 많은 곳에서 하는 걸 봤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러 나라에서도 막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막 메시지 어플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거 보고도 이제 제 지인분들이 까먹었던 지인분들이 많이 하지 않았을까. 감사합니다. 다 봤습니다. 무를 주세요? 무... 뭐지? 시즈니 로그 봐요. 아, 저 근데 그건 봤어요. 제가 한창 콘서트에서 못 빠져나가고 있었을 때 그거 있잖아요. 아, 뭐라 하지? 그게 시즈니 로그인가? 막 콘서트 가는 준비, 그 다음에 그
훅이 막 끝나고 뒤풀이 막 그런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거 막 세진이로 맞나? 너도 잠실이야? 아, 지금은 좀 벗어난 것 같기도 하고. 네, 그거 한참 봤었죠. 하면서 막 막 런쥔이 형 그 수상 아니 그 소감 말할 때도 막 예, 다 들었죠. 오빠 오늘도 제 생일인데 오늘 너무 힘드네요. 격려 한마디. 오 오늘 생일인데 힘들구나. 저 특별한 날에 운이 안 좋으면 좀 더 절망하게 되죠. 괜찮아요. 어떻게 하면 기분이 풀릴까? 베이비 아니면 형. 오 아이니 오 오 아 오 아이니 온거 오랜만이다. 아, 나 뭔가 좀 근황 토크를 하려 했었지만 그러니까 최근에 라이브에서 그때 거의 다 말했네. 아 여러분 요즘 듣는 노래 있나요? 듣는 노래? 좋아하는 노래? 이 댓글을 보면 안녕, 안녕. 우라라. 아 우리고 아니야. 그, 내가 원한 대답이 그게 아니었어. 코난 그래. 요즘 클로저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한때 정말 세상을 흔들었던 진짜 세상을 흔들었던 노래였죠. 아 여기서 노래 틀고 싶은데 또 막 저작권 그래가지고 못 틀겠네 진짜. 투베리 투베리 원 포션 오케이. 아 지금은 AO죠. 곧 페루에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흐름이 그렇구나.
도배 도배는 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우와 와 이렇게 할 수 있구나. 막 라이브 방송에 삭제, 차단, 댓글 고정, 초대, 우와 이런 것도 있네. 쩐다. 지성 학창시절이 그립네. 뭐야 갑자기. 어 나 근데 이런 질문 좋아요. 학창시절 재밌었죠. 그립죠. 근데 나는 돌아갔어도 같은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야, 근데 작년 겨울인가? 가을쯤에 되게 막 확, 아 진짜 그냥 내 학창시절을 있었다면 어땠을까? 난 진짜 잘 지냈을 텐데 이런 생각 하게 되긴 하더라고요. 진짜 재밌게 잘 놀았을 때, 애들하고 잘 지냈을 때. 난 피곤해. 약간 피곤해요. 아! 맞다. 나 그거 얘기하려고 했었지. 자. 배터리가 20% 나왔대요. 좀 가려야겠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것이 바로 저의 운전면허. 네, 면허증입니다. 도장이군요. 운전면허증입니다. Girl. 근데 나 이거 얘기 안 했어요? 나 얘기 한 거 같은데 안 했나? 사진 보여줘. 안 돼요. 저 때 좀 부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웬만한 생활보다 이상하게 나가서 죄송합니다. 약간 제 글이 약간 눌리게 나왔더라고요. 아 얘기 진짜 안 했어? 아 컨텐츠로 찍어준다며? 아 그랬나? 아 맞아 아 근데 야, 여러분 근데 그때 사실 이거 제가 딴 지 좀 됐거든요. 성인 되고 거의 성인 된 연도에 땄어요. 네, 사실 2021년도에 나 근데 얘기한 줄 알았네. 2021년 한 8월인가? 쯤에 땄어요. 8월쯤에 땄고 아 그때 뭔가 왜 말했다고 생각했지? 그때 제가 운전면허 학원에 가가지고 네, 되게 브르락 빨리 땄습니다. 안 떨어졌어요. 한 번도 안 떨어짐. 아 근데 이거 조금 이거 약간 진짜 비하인드 오브 비하인드 느낌으로 엄청난 TMI인데 그 운전면 시험을 보잖아요. 근데 앞에 일종 수동? 그 시험을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 처음에는 제가 딱 우회전하는데 반대편 차선에 이제 그 트럭 있는 거예요. 시험 받는. 근데 시동이 한번 꺼지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세 번 시동 꺼지면 탈락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옆에 시험자분이 아 저 친구는 두 번 남았네 이러고 막 그랬는데 제가 이제 유턴하고 왔는데 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되게 느리게 간 거죠. 근데
제가 초보자니까 차마 추월은 진짜 못하겠고 그냥 앞에 사람 템포에 맞춰서 가자 했는데 그분이 가다가 시동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조금 브레이크를 밟았죠.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은 정말 쉬운 시험이었는데 그분 때문에 진짜 등에 막 땀날 정도로 막 소름 돋는 그런 그 정도를 막 집중해야 되고 왜냐면 앞에 분이 이제 뭔가를 하면 바로 시동이 꺼져 버리니까 그래가지고 네. 그분이 아마 세 번인가 시동 꺼졌던 것 같아요. 그분 탈락. 그분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 2년 지났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가다가 진짜 시동이 불어가지고 딱 그랬고 근데 또 꺼졌어. 그분 때문에 진짜 약간 많이 긴장을 했었습니다. 그분 잘 땄을라나? 남자분이셨는데 약간 덩치가 있고 잘 땄을라나 모르겠네. 한 번에 합격했습니다. 필기는 그냥 아무런 정보를 공부나 정보를 찾아보지 않은 채 갔는데 그냥 붙었어요. 근데 필기는 뭐 그냥 껌이죠. 재밌었지. 1번 해주세요. 뭐하지? 우이시 우마이 우마 이거 하던데. 여러분 그 막 일본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여자는 오이시를 써야 돼. 오이시를 보통 많이 쓰고 남자는 우마이 많이 쓴다 하는데 근데 애니메이션은 안 그렇던데 다 맨날 우마 우마 해가지고 네 우마가 맛있어. 맛있다 엄청 맛있다 이거. 여러분 일본 갔을 때 꿀팁입니다. 우마 엄마 우마 우마. 네. 형님 제발 앉으세요. 나 앉았는데 여기 걸터 앉은 걸터 앉는 것도 앉은 거잖아요. 우마 오이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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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래 Can you make it cute? 엄마, 엄마. 뭐였지? 일본 여행 갔을 때 티마가 있나? 저 그거 그. 사실 뭐 도쿄도 갔었지만은 제가 어떤 곳에 가서 그걸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그 후지산을 보면서 딱 그 온천을 즐기는 그 영상인가? 네, 봤었었는데 사진도 물론 있었고 근데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막 진짜 막 눈이 옆에 있는데 나는 뜨거운 탕에 들어가 있고
저기는 딱 보면은 누가 봐도 추운 엄청 높고 추운 산이 보이고 딱 옆에 먹을 거 있으면 와, 나 진짜 너무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갔습니다. 그래서 사진이 있는데 나중에 추후에 공개하도록 할게요. 근데 엄청 진짜 예뻤고 엄청 예뻤고 온천이, 그리고 약간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여름에 가면 막 벌레 동동 싸고 물에 온천물에 막 벌레 동동 떠다니고 좀 더우니까 온천이 안 땡기는데 겨울에 가니까 벌레도 없고 일단 무엇보다 시설이 너무 깨끗했고 진짜 밥도 맛있었고 그 마지막 날밥 진짜 맛있었는데 밥도 맛있었고 여러분도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온천 즐기세요. 즐겨. 인생 즐겨. 즐겨. 여기는 회사죠. 네, 여기는 회사입니다. 엄마가 레고 다섯 개를 줬어요. 하나 드릴까요? 어? 나 레고 좋아하는데. 지금은 안 좋아하긴 하는데 옛날에 막 코브라 뭐 그것도 있고 적벽대전 그것도 있고 진짜 집에 성을 쌓았어요 레고로. 막 스타워즈도 사고 싶었는데 그거는 너무 비싸서 안 샀고 저 레고 마니아였어요. 저 레니아였어요. 거울 주세요. 왜죠? 와이 레고 진짜 많이 했었어요. 레고 렛츠고. 언제 만들 거야? 저 컴백하기 전에는 만들지 않을까요? 이번 연도 컴백하기 전에 만들려고. 에요 에요 아, 그리고 막 소원 모빌런 영화 하시는 분 많은데 소원은 그냥 일단 다 건강하게 해주세요라고 다 빌었으니까 생일 케이크 부를 때마다 그냥 다 건강하게 해주세요라고 빌었어요. 건강이 짱이에요. 너 빨리 자라. 뭐야? 저 잘까요? 나 자야 돼? 큰아들 생일 축하해. 우와, 작은아들 누구예요? 오늘 그냥 이렇게 놀다 갈 겁니다. 스포일러 그런데 일본에서 재밌는 것은? 그 일단 이제 일본에서 그 애니메이션들 보면은 일본 애니메이션들은 뭔가 그렇잖아요. 진짜 있는 곳을 되게 일본의 막 도쿄 안에 실존하는 걸좀잘 이렇게 해서 거기가 약간 명소가 되게끔 하는 그런 능력이 있더라고요. 뭐 너의 이름은 계단도 같이 실제로 있는 것을 딱 그렇게 극적인 상황에 연출하니까 뭔가 그 특히 너의 이름은 그 계단이 정말 인상 깊었고
진짜 제가 또 이제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애니메이션들 다 보면은 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이더라고요. 약간은 뭐 다르지만은 진짜 존재하는 것들이어가지고 딱 가면은 정말 내가 막 와 진짜 약간 신기해지고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더 신기한 거는 뭐냐 거기에 아직도 줄 서요. 거기 키미노 나마이와 막 그때 어느 중국 분이 막 오셔가지고 아 this 뭐 키미노 나마이와 스테이션? 어 플레이스? 이러는데 진짜 그거 보고 약간 충격. 와 여기 아직도 인기 많구나. 너의 이름은 나온 지 10% 나왔다. 7년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찾는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지금 잠깐만요. 오케이. 신기했습니다. 셀카 찍어? 아,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Can I marry you? 근데 여기는 진짜 분위기 있지 않나요? 약간 화면은 조금 밝게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약간 좀 어두컴컴한 상태거든요. 근데 되게 분위기 있어. 축하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 진짜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제 투어도 금방 돌 거고 금방 도니까 그때 조금 뭐 콘텐츠 같은 것도 찍 좀 자주 찍을 테고 그 많이 기대해주시고 그다음에 올해 저의 달라진 스타일에 너무 놀라지 마시고 귀뚫는 거 너무 뭐 맨날 막 귀걸이 걸고 오는 게 아니니까 한번 봐주세요. 귀걸이 싫어하신 분들도 봐주세요. 아무튼 저는 이제 곧 진짜 가보겠습니다. 귀 뚫 거냐? 뚫 거다. 뚫 겁니다. 뒤에 무슨 술이에요? 아 이거 아 이게 맥주 같나? 아 네 뭐 원료는 똑같은데 보리차예요. 네, 저 술 안 좋아합니다. 네, 아무튼 Thank you. Bye bye. Thank you everyone. Thank you everyone. So bye. 감사합니다.